적혈구 연전현상은 적혈구가 서로 뭉쳐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적혈구는 정상적으로는 혈액 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특정 조건에서 서로 뭉쳐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 연전현상이 발생하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적혈구 연전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탈수입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의 양이 감소하면 적혈구가 더 쉽게 뭉쳐갑니다. 그 밖에도 고온, 고지대, 암, 감염, 약물 등이 적혈구 연전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 연전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를 예방하고 고온이나 고지대에서 활동할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혈구 연전현상은 수액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액치료는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어스 칵테일 요법은 미국의 내과의사 존 마이어스가 개발한 치료법으로 다양한 질환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마이어스 칵테일 요법은 피로, 우울증, 만성통증, 암 알레르기, 면역력 저하, 신경계 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과민성 장 증후군, 불면증, 편두통, 생리통, 갱년기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혈액은 마이어스 칵테일과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고 난 직후의 혈액의 변화 모습입니다. 서로 뭉쳐있던 적혈구들이 모두 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혈액 순환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이 회복됩니다. 적혈구들도 모두 고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간간이 보이는 백혈구들도 모두 건강하며 혈액 내 미세 소체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 기생충이나 그래핀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소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수액요법은 상태에 따라 매일 맞을 수도 있으며 보통 주 2-3회 맞습니다. 마이어스 칵테일 요법의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B5, B12, 엽산, 비타민C, 마그네슘 등을 넣습니다. 또한 동시에 태반주사나 마늘주사, 대곡주사라 불리우는 글루타치온, 5대 미네랄이 들어있는 멀티블루액을 같이 맞으면 더 좋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나 백신을 맞은 후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수액요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한 날 혹은 백신을 맞고 힘든 상태에서 이런 주사들을 틈틈이 맞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마이어스 칵테일 요법과 멀티블루, 글루타치온 등 수액요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수액요법과 함께 각종 항산화제를 같이 드신다면 수액요법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액치료 전 혈액 상태를 볼까요? 물론 혈액의 채취와 슬라이드 글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액검사에 협조해주신 구독자 도나님께 감사드립니다.